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중국 청도에 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청도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최근에 이제 아마 큰 회의가 청도에서 열리는 모양인데요. 청도의 도로망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개선해 놓은 걸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의 조경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사업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유주의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단기간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 강국 주변에서 중규모 국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고 산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 능력을 가져서 늘 거대 국가들이 작지만 중규모 국가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국가로서의 자존이라든지 자립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청도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한쪽은 중국인들이고 또 다른 쪽에는 한국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가는 생각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튼튼한 그런 경제력을 가져야 중국 당국이라든지 중국 사람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고 자꾸 뒤를 보기보다도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줄다름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